그런 그 유물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 그 특이한 것이 있어요. 뭐냐면 이 돌에 새겨진 이 글씨인데요. 이 글씨를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뭐냐면 토백이라고 하는 어떤 신에게 이 땅을 돈을 얼마를 주고 내가 매입한다는 일종의 증서 같은 거예요.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같은 거죠. 부동산 매매 계약서. 자, 이게 왜 필요할까요? 죽은 사람인데. 문영왕 그 임금님의 무덤에서. 자, 옛날에 동양에서는요,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지하 세계로 가서 거기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사람이 죽어서 다른 그 존재로 태어난다는 이 생각, 불교의 윤회설이죠. 그것은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생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.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나 이 중국이나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그 저승세계인데 바로 땅속 그 지하세계로 가서 거기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말하자면 그 저승의 공간, 그 무덤의 공간이겠죠.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잘 꾸며져야 되겠죠.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그 사람의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승 세계의 신에게 그 땅을 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일종의 형식적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. 그것을 매직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 이 매직원이 문영왕릉에서 그 발견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그 저승 세계의 신인 토백이라고 하는 신은 이 중국의 특히 그 남방 지역의 그 지하 세계의 신입니다. 중국의 북방 지역의 지하 세계의 신은 그 북방에 있는 태산의 신이고요. 태산신. 그리고 남방에서는 이 토백이라고 하는 신이 그 관리를 했는데요. 그 당시 이 문영왕릉 당시에 이 백제는 주로 중국의 그 남방 지역의 왕조들, 특히 양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하자면 이 신화적인 어떤 그 내용 같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했을 이러한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흔적을 우리가 문영왕릉의 매직원에서 우리가 그 엿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동양 그 신화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유토피아 그 신화가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살고 있는 곳보다 더 행복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 있다 하는 생각. 그래서 어딘가 머나먼 곳에는 정말 신들의 낙원이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.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삼신산이라고 하는 그 신화죠. 그래서 저 동쪽 바다 어느 곳에는 복례산, 방장산, 영주산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이루어진 그 산이 있다. 그런데 그 산에는 불로초가 있고 불사약이 있고요. 또 신들이 살고 있다. 뭐 이런 그 신화가 있습니다. 역시 그 백제의 그 유물로서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라고 하는 것이 있죠. 여기에 보면 바로 이 복례산 향로라고 하듯이 이 낙원인 바로 이 복례산을 형상화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신선들이라든가 아주 신비한 동물들이 이제 이 조각이 되어 있죠.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옛날 건축에서요, 특히 그 이 호수 같은 것을 만들 적에 연못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낙원인 삼신산을 그 형상화한 어떤 섬들을 이렇게 꼭 만들었죠. 여러분들 옛날 연못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안압지도 그렇고요, 연못에 보면 꼭 섬들이 있습니다. 이 섬들은 바로 낙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러한 그 영향을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삼척에 가보시면요, 삼척 강원도 삼척에 보면 거기 이제 여러 유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퇴조비라고 하는 그 비석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퇴조비는 조선 그 숙종 때 그 허목이라고 하는
분이 그 이분이 삼척에 이제 이제 내려가셔서 그 당시에 그 삼척에 굉장히 그 해일이 많았다고 합니다. 지금 말하는 그 쓰나미 같은 현상이죠.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았어요. 그래서 그 해일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그 비석을 세운 거죠. 그런데 이 비문을 보면요, 이 비문에 바로 이 동양신화, 특히 산해경에서 나오는 아주 괴상한 이런 괴물들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에서 천호라고 하는 물의 신, 물의 신입니다. 지금 보면 사람의 그 얼굴을 몇 개나 가진 아주 괴기한 이러한 그, 이 동물인데, 물을 지키는 그러한 신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신이 등장하고요.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역시 섬에 사는 바다와 다 관련된 이런 동물들이죠. 이 기라고 하는 동물인데 이것은 천둥 소리를 내는 아주 그런 그 신비한 그런 그 괴물인데 이런 그 산해경에 나오는 이런 아주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런 괴물들이 바로 이 비문에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동물들을 묘사를 하고요. 그러면서 그 힘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 해일을 멈추게 하려는 이러한 어떤 마술적인 그러한 그 이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동양 신화의 그러한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요, 어떤 그 남자가 몸에 그 뱀을 감고요, 그리고서는 지금 뭔가 달려가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. 그런데 앞에는 동그란 것은 뭐냐면 태양입니다.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거인은요, 과보라고 하는 거인인데, 거인입니다. 그런데 이 거인은 지금 태양과 경주를 하는 겁니다. 이 거인이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태양을 보고서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한번 내가 태양과 한번 경주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거인들이 조금 이렇게 아둔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. 그래가지고 태양과 경주를 하는데 아무래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중간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큰 강물을 다 마셨는데도 성이 안 차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 북쪽에 아주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호수물을 마시러 가다가 중간에 목이 말라서 죽었어요, 이 거인이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거인이 나중에 거대한 복숭아나무 숲으로 변해요. 숲으로. 역시 그 신화에서는요,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없죠. 변신이죠. 변신해서 역시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거인이 바로 고구려의 이 고분에 나타나요. 고분 벽화에. 고구려 삼실총 벽화를 보면요, 거기에 바로 이렇게 몸에 뱀을 감고요, 달려가는 포즈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신이 나타납니다. 이 신은 바로 이 고구려 무덤을 지키는 그런 그 신이죠. 또는 거인인데요.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뱀을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뱀은 어떤 신성한 존재입니다, 옛날에. 그래서 신성한 능력을 지녔다는 하나의 악세사리입니다. 그래서 바로 이 두 개의 캐릭터를 볼 적에 과보와 삼실총에 있는 캐릭터를 비교해보면 뱀을 쥐고 있고 달려가는 포즈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이것이 동일한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바로 그러면 왜 무덤에서 나타났느냐. 이 과보는요, 태양과 그 시합을 하죠. 바로 태양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과보는 바로 지하세계의 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지하세계의 신.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이 무덤에서 무덤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.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, 이 경북 영주군에 있는 또 고구려 무덤에서도 물론 그 모습은 약간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모티프는 동일하게 뱀을 잡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그 흔적을 우리가 그 볼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, 좀 괴상한 새가 있죠.
사람의 얼굴을 한 새입니다. 사람의 얼굴을 한 새예요.